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TV의 삼코입니다. 자, 이 좋은 새벽에 함께 해주시고 계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MDL 이 북미 예선의 두 번째 경기 이어집니다. 뭐 1라운드다 보니까 오픈 예선, 온라인 예선을 뚫고 올라온 파워 오브 프렌드십, 현재 CES의 팀명을 쓰고 있는 이 팀 상대로 이모탈즈 뭐 깔끔한 실력이 우리가 더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줄 때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인 20분 컷을 보여주면서 자, 뭐 1승 가져갔는데 첫 번째 경기에서의 흐름대로만 간다면은 솔직히 두 번째 경기 큰 변화 없이 CES 이모탈즈에게 압살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들긴 합니다. 뭐랄까 이모탈즈 입장에서 그냥 레인전부터 그냥 남았습니다. 우리 잘 크기만 했을 뿐인데 이겼다라고 말해도 무방한 상태였고요. 자, 그런 만큼 빠르게 진행되는 이 두 번째 경기에서 이모탈즈와 CES 이번에 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MDL 일단은 1라운드 두 번째 경기 이어집니다. 이모탈즈가 일단 바로 루빅 대지령 취권도사를 제거해주는 가운데 대지령 또한 약간 CS가 첫 번째 경기 가져간 몇 안 되는 킬 중에서 뭐랄까 큰 기여 몇 안 되는 킬 중에서 큰 기여를 했다라는 점 때문에 벤이 당한 것도 있고 그리고 취권도사 빼주면서 한타에서의 그런 변수 창출까지 빼주고 있습니다. CS는 밤의 추격자 겨울비룡 그 퍽을 제거해주고 있는 가운데 1픽 그림자 악마 오랜만에 보는 그림자 악마 1픽이 등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모탈즈는 타이니 이어지는 태엽장이 타이니와 태엽장이로 싸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 뭐 큐 선수의 타이니 가능성을 최대한 보겠습니다만 타이니라는 영웅이 캐리어서의 파밍 속도도 매우 빨라지고 이 나무 들기 나무 던지기를 통해서 초반 파밍 속도 그리고 이제 뉴킹 가운데에 추가적으로 버스 데미지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거기다 태엽장이라는 출중한 4번 서포트까지 가져온 가운데 CS의 그림자 악마 1픽 함께 활용을 할 수 있는 영웅이 나올 것인가 그림자 악마의 스턴에 연계할 수 있는 영웅인가 아니면 이제 뭐 루나 그림자 악마라는 조합이 아직도 있긴 합니다. 타인이라는 영웅 자체가 상대방을 순삭시키지 못한다라면은 또 이제 특히나 방어력 낮아진 방어력도 있고 여러가지 약점이 확실히 존재하는 영웅이다 보니까 자 이모탈즈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파밍도 맞춰주면서 파밍 속도도 맞춰주면서 싸움까지 뭐 동등하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많이 까다롭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CES의 두 번째 픽 과연 그림자 악마와 함께 어느 픽이 등장할 것인가 7.07이 등장하고 나서 팀들이 여러가지 픽들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일단 CS 예비시간 많이 깎아 먹으면서 고민을 합니다. 태엽장애와 타이니가 까다로운 것인지 자 컨카 그림자 악마와 스턴을 연계할 수 있는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서포트 컨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특이하게 뭐 컨카를 뭐 코어로 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컨카라는 영웅 자체가 약간 코어로 쓰기에는 그 안정성에서 좀 부족하다라는 게 뭐 10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뭐 메타가 이어져 오면서 5초 남았습니다. 이어진 뭐랄까 아쉬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금지 영웅을 선택했죠. 이모탈즈는 역시나 바로 루나를 빼줍니다. CS는 데젤벤, 이모탈즈는 루나벤, 컨카 그림자 악마 물론 그림자 악마와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영웅들도 많지만 결국 반월도를 가지고 있는 루나가 제일 편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10초 남았습니다. 일단 이모탈즈 대 CS. 이모탈즈의 일단 예비 시간을 드디어 활용하면서 다섯 번째 밴 고민이 이어집니다. 자,
CES 그림자와 컨카 뭐 이번 패치로 인해서 조금 효용성이 살아난 영웅들이라고 해도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영웅들이 이전에 한번 나왔던 조합이기 때문에 CES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소하지만은 않은 영웅들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모탈즈의 다섯 번째 밴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고요. 캐리픽을 하나 더 빼주고 싶은 건지 코어 쪽에서 뭐 타이니가 상대에 까다로운 영웅이라든지 미리 예측해서 빼주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만 자 전능기사 오프레인 쪽에서 제거를 하네요. 특히나 이 타이니의 순삭 콤보 던지기 산사태 콤보를 뭐랄까 중간에 한번 끊어줄 수도 있고 힐링을 넣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여러가지 의미로 많이 성가신 영웅인 만큼 한번 빼줍니다. 그리고 CES는 바로 이전 경기에서 활약했던 메두사 이전 경기에서 나왔던 영웅들 대부분이 벤창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루빅, 대지령, 밤의 추격자, 퍽, 대질, 메두사 뭐 양팀 다 자신이 썼던 영웅들 자신들이 상대 썼던 영웅들 가리지 않고 다 제거를 해주고 있고요. 다이아 진영이 영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키로 등장합니다. 뭐 그림장마의 화형들 제거하는 데 있어서도 나쁘지가 않고 또 그림장마가 아군을 세이브하려고 할 때 세이브용 이 분열에다가 그냥 얼음길만 깔아놓으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이 없거든요. 10초 남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자키로 이모탈즈가 되게 좋아하는 영웅이기도 하고 매우 강력한 영웅이기도 남았습니다. 합니다. 마법 데미지 서폿의 입장에서 많이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영웅을 뽑아주는 이모탈즈 오프레인으로서의 활용도 확실히 보여준 적이 있는 가운데 CES 이모탈즈의 레인을 예측하게 되게 까다로워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CES 예비시간 이번에도 깎아먹으면서 세 번째 픽 고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래저왕 아마 오프레인 모래저왕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모래저왕 그리고 투서폿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모탈즈도 뭐 자키로 태엽장의 타이니 뭐 캐리와 이제 서포 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뭐 자키로의 포지션 뭐 여차하면 진짜 태엽장이 오프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모탈즈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레인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예비시간 1분 10초까지 내려갑니다. 자, CES 쪽에서는 그냥 클래식하게 오프레이너까지 등장시켰는데 침묵술사! 자, 이렇게 되면 누가 서폿이고 누가 코어지? 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침묵술사라는 영웅이 미드에서도 물론 그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하지만 동시에 이 침묵술사가 웬만하면은 이제 서폿으로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어로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서포트로서 시작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고 그런데 침묵술사 이 기본적으로 주변의 영웅들이 죽을 때 주변의 적 영웅들이 죽을 때마다 자 지능을 2씩 빨아먹던 것이 이제는 4씩 빼앗을 수 있는 특성이 추가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잔악무도해졌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침묵술사 추가 CS는 바이퍼로 받아칩니다. 자, 여기서의 바이퍼 픽. 자, 이모탈즈 침묵수석까지 나온 가운데 아직까지 레인을 뭐 확정적으로 보여주기는 좀 확신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CS가 바이퍼까지 가져오면서 미드레인으로 봐야겠죠? 꽤나 확고한 픽을 가져오긴 합니다. 다만 7전형식 초반에 이전보다 강해진 건 맞기 때문에 팀들이 많이 활용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최근 들어서도 그 픽률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말하기 힘든 바이퍼 10초 남았습니다. 일단 이모탈즈 쪽에서 바이퍼에게 특별하게 카운트 당할 만한 패시브를 가진 영웅은 없습니다. 초반부터 되게 손쉽게 단절 효과를 걸어줄 수 있다는 게
바이퍼의 장점이긴 한데 일단 레슈럭과 스벤서는 베네랑 가운데 CES 마지막 픽은 테러블레이드. 자 되게 안정적으로 바이퍼가 앞에서 버텨주면서 테러블레이드가 뒤에서 때려줄 수 있는 조합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림자 악마가 분열을 활용해서 아군 캐리에 데미지를 올리고 싶을 때 쓰는 영웅 중 하나가 테러블레이드이긴 합니다. 이모탈즈는 나가세일은 뽑아내면서 자, 두부 선수가 서포트 침묵수사 골라주긴 하지만 나가세일은 QO 선수가 골라주고 있고요. 페비 선수의 태엽장이 역시나 4번 태엽장이 5번 침묵술사 그리고 3번 오프레인 자키로 포렛 선수가 골라주고 있고 MP 선수가 타이니를 선택해줍니다. 자 여기서 나가세일은 테러블레이드 그림자 악마 결국에 흔히 말하는 대리 싸움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환영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 가운데 자 이모탈즈와 CES의 두 번째 경기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테러블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나가세이렌이라는 영웅이 아무리 잘 큰다고 해도 딜량에 있어서 좀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이모탈즈와 CS 두번째 경기 작전시간을 슬슬 마무리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게 싱글 엘리미네이션으로 진행되는 MDL 마카위의 북미 예선인 만큼 파워풀 프렌드십은 이번 경기 가져가지 못한다라면은 탈락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고요. 자 이모탈즈 이대로 승리해서 바로 4강에서 기다리고 있는 디지털 케이오스와 만나는 것도 자신들의 계획대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기 잠시 일시 정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침묵술사 바대 두 개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포렛 선수는 무난하게 공허부적 먼저 찍어주고 있고 페비 선수 이번에도 튼튼한 방패 속력의 장화 큐어 선수의 나가세일엔 자, 살 아이템도 전부 다 예약 칸에 넣어두고 있죠. 엠피 선수 세이프레인 아예 맑은 물약까지 들고 가주고 있습니다. 일단 CS 쪽에서 컨카와 그림자 악마의 초반 갱킹도 갱킹이거니와 모래조왕의 성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테러블레이드 바이퍼 약간 한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모래저왕의 전멸단검이 나올 때까지는 코어 3명이 전부 다 각자의 레인에 착 들러붙어 있어야 되고 또 그것도 이제 전멸단검을 모래저왕 뽑아낸 이후에도 그 바이퍼와 테러블레이드는 웬만하면 자신들의 레인에 계속해서 남아있으면서 파밍을 해야 되는 영웅들 그런 공간이 필요한 캐리들이라는 것이 이모탈즈의 되게 유연한 갱킹이라든지 좀 공격적인 움직임에 반응하기 되게 힘들게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림자 악마 연막은 아직 쓰지 않고 그냥 앞에서 분열 한 번만 쓰면은 연속적으로 스턴 들어오거든요. 자, MP 선수 핑 찍었죠. 아 서로 보고 빠집니다. MP 선수 아까 첫 번째 경기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경기에서도 이런 상대방이 들어오는 루트를 정확히 예측해서 미리 대기해주고 있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MP 선수가 팀 전체의 시야를 초반에 담당해주고 있는 가운데 헤비 선수도 룬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도 룬을 두 개 나눠먹으면 되고 사실 이모탈즈 입장에서 무리해서 초반 싸움을 하는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가 없죠. 테라블레이드 룬 먹고 위로 포탈 탈 것인지 지금 목탐과 공유받은 거 보니까 일단은 치유 물약이랑 목탐과만 가지고 싸울 생각인데 미드레인에 가줍니다. 바이퍼가 세이프로 가나요 설마? 테러블레이드 연막 쓰고 미드레인 가지고 있고 역시 공유 목삼과 미드를 부담해야 하는 자 나가세일엔과 1대1을 서게 되고 바이퍼는 위쪽으로 포탈 타면서 위에서 자키로와 맞상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로 시작하자마자 나가세일엔 잡아줄 생각인데 나가세일엔 바로 탈바꿈 쓰는 테러블레이드 아
나가세레는 일단 떠올랐고요. 일단 슬로우 걸린 것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워낙에 지금 환영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짜 큐 선수인지 알 수가 없고, 만약 모래전까지 함께 왔더라면은 뭐 추가적인 스턴 넣어주면서 확실하게 킬로 이어질 수 있었겠지만 테러블레이드 딜링을 넣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큐 선수 그냥 살아나갑니다. 나가세이렌이 아예 환영복제를 먼저 쓰는 걸 기다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었긴 한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아깝죠. 자, 초반에 선취점 시도 무난하게 버텨내고 빠져나가는 가운데 바이퍼 강화톱니까지 막타 치면서 약간의 막타와 골드 가져갑니다. 칸칸 위레인에 합류해주고 있지만 페비 선수의 와드에 시야가 다 보여지고 있고요. 나가세일은 그냥 미드에서 서로 맞파밍하고 있죠. 테러블레이드 일단 탈바꿈이 끝나긴 끝났습니다. 하지만 탈바꿈 동안 뭐 킬이라든지 막타에서 이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간의 맞파밍 이거 큐 선수가 무난하게 가져가줄 것 같고요. 아, 막타 싸움 상당히 치열한 가운데 그 전에 타인이 뭐 침묵술사가 모래저항 열심히 밀어주는 가운데 혼자서 파밍은 어마어마하게 해주고 있고 페비 선수 띄워주는데 포렛 선수가 이중습계 해주고 있고요. 아 이러면은 그림자 악마가 죽을 수밖에. 어 이거 X마크 한번 돌려주지만 그림자 악마 사망. 룬은 뺏어 먹지만 바이퍼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림자 악마 태엽장애 앞에서 약간 자신의 분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블 데미지 먹는 모래저왕 MP 선수 3레벨까지 무난하게 올라가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나무잡기 2레벨 찍어주는 게 괜찮죠. 그리고 능력 장화에서 가소의 장갑 먼저 올려주면서 지금 자신의 공격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습니다. 타인이 이거 스턴 닿았으면은 죽었다 라는 건데 디나이까지 쳐들어오는데 어 더블 데미지 먹고 서머 더 들어옵니다. 하지만 스턴 역으로 들어오고 타인이 체력이 조금 낮긴 합니다. 뒤로 빠져서 치유물약 준비할 수 있고요. 신발까지 들어주고 있고 한 번 더 나무 들어주는데 던지면서 아 맑음물약 끊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타인의 강점이죠. 자 그러면서 미드에서는 아이 연할레이 선수 딜 교환한 이후에 치유물약 활용해주고 있고요. 아래쪽 레인 계속해서 싸움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뭐 첫번째 페비 선수의 킬 이후에는 양팀 다 그냥 레인전에서의 딜 교환만 있을 뿐이지 킬이 나오진 않고 있고 바이퍼가 좀 압박을 당하면서 막타를 못 먹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바이퍼가 생각보다 성장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 어쨌든간 레인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자 아래쪽에서 컨카 포테 타주고 있고 CS 입장에서는 첫번째 경기도 그렇고 두번째에서도 계속해서 이 이모탈즈에게 레인전 이득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 파밍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아니라 막타 1, 2, 3위가 전부 다 이모탈즈의 영웅들이고요. 그나마 이제 아이언알 선수가 막타 맞춰주고 있지만 체력도 낮고 막타도 이렇게 된다면 가져가지 못하죠. 지금 치유물약이 아니라 목담과가 오고 있는데 테러블레이드 경험치를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붙으면 큐어 선수가 마나는 없지만 암튼 역조 쓸 수 있음 이죠. 이 와중에 자키로 계속해서 바이퍼 밀어줍니다. 네가 마법 정리가 그렇게 높아? 라면서 포렙 선수 괴롭혀주고 있는 가운데 크립트 끌고 뒤로 빠지고 있고요. 이중숙격 그냥 계속 써줍니다. 바이퍼랑 그냥 맞딜 하겠다 이거죠. 자 페비 선수 신비름 먹고 뒤로 돌아오는데 자, 뒤로 돌아가서 자 아래쪽 이게 포탑이 이제 왼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는 거 볼 수 있지만 테러블레이드 환영 세워놓고 페비 선수의 위치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가뒀어요 페비 선수. 테러블레이드가 순간적으로 튜용스 그 짧은 모션을 활용해서 페비 선수가 가둔 데 성공했고 딜링 하지만 충분하지 못합니다. 자 스턴 MJW 선수가 잘 넣어주면서 하지만 역조로 큐 선수가 마무리. 그 나갔어야 된 방어력 매우 높은 영웅이라서 불성독 이후에 스턴 넣지 못한다면 잡지 못합니다. 아 스턴 피 했어요. 나가세일의 환영 복제 타이밍 너무 좋았죠. 큐어 선수 환영 복제의 무적 시간 활용해서 스턴 피해주고
페비 선수 여기서 추가적인 킬 나나요? 쫓아가는데 페비 선수 자 비로토 빙글 돌고 마법막대 있거든요. 밀어주면서 킬은 나지 않습니다. 마법막대로 딜 두 번 피해주고 도발 한번 걸어주고 사망. 자 그리고 태엽장이의 이 환영을 얻게 되는 그림자 악마. 하지만 본체 살아나면서 없어집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나가세이렌의 되게 긴 되게 은근히 시즌시가 긴 편인 환영복제를 타이밍 맞춰서 잘 써주면서 모래저항이 이쯤이면은 스턴 쿨다운 돌아오고 나한테 쓰고 싶어 할 것이다 라는 걸 되게 잘 파악한 거거든요. 자 큐오 선수 나쁘지 않은 플레이 보여주면서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안 죽는 그러니까 방금 그 플레이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죽었거든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이번엔 자키로를 노리러 가는 그림자 악마와 모래저항. 자 먼저 스턴 들어가고요. 발포의 궁습까지 꽂혔기 때문에 이거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와중에 미드 테러블레이드가 죽었단 말이죠. 큐오 선수가 테러블레이드 상대로 지금 킬 두 개째 가져가고 있고 그러면서 MP 선수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파밍을 하고 있는지 막타 41개 디나에 17개. 자 이제는 컨카가 죽을 차례죠. 자 시야 밤시야 바깥쪽에서 들어오고 있으면 타이니 보였죠. 뒤로 도망치고 있는 컨카. 하지만 두부 선수가 앞에서 오! 기막 자 슬로우 걸렸습니다. 슬로우에 이어서 스턴. 하지만 일단 컨카에게 스턴 맞고요. 자 시간 잘 끌어주고 있는 컨커. 자 던져주고 나무가 지금 아 마지막 나무 던지지 못하면서 그냥 평타만이 들어갔는데 던지기 많아 돌아오면은 되거든요. 자 그냥 포레톤 한 번 더 잡히는데 MP 선수 어우 금주 잘 피해주고 스턴으로 마무리. 하지만 그 와중에 포레톤을 한 번 더 잡아내는 바이퍼. 바이퍼 이번에 궁극기 활용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이 테라블레이드까지 불러내면서 자키로 잡아냈고요. 자 큐오 선수 영혼의 반지와 아퀼라의 반지 두 개씩 끼면서 체력 재생도 많이 챙겼고 미드레인 파밍도 이어주고 있습니다. 바이퍼 어 근데 큐오 선수 본체에 걸렸죠? 노래 없습니다. 이거 마법막대가 있긴 한데 사망. 약간 바이퍼의 초반 딜링 자체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맹독 공격에 기존에 체력이 없는 만큼 데미지가 추가되는 신경 아 이게 황천은 극독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데미지 매우 아프고 분리 활용해서 테러블레이드 체력 채우고요. 자 페비 선수 쫓아가주고 있는데 체력 반 이거 자키로 매우 튼튼합니다. 체력 400이죠. 하지만 테러블레이드 궁극기가 아니죠. 일단은 탈바꿈 활용해서 태엽장이 딜링 넣어주고 있고 분열로 테러블레이드 더 나오고 DK 선수의 바이퍼의 딜링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부 선수 뒤로 쫓기고 있는데 자 스턴 맞았거든요. 자 포럽 선수의 자키로가 사망하기 전에 이어속 처치 가져갑니다. 자 도트 데미지로 테러블레이드 잡아내고 자 포럽 선수 잡히긴 잡히지만 포럽 선수 이거 이득 충분히 받죠. 테러블레이드가 지금 3데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입으로 보자면은 타인이 여전히 파밍으로 1위, 자키로가 방금 킬 먹으면서 지금 3대스 했지만 2위, 나가세인 3위, 바이퍼가 그나마 3위 맞춰주고 있지만 수입에 있어서 이득을 보지 못하는 CES 입장에서 조금 더 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킬은 먹고 있지만 상대방도 파밍과 킬 둘 다 잡으면서 이모탈즈에 비해서 인건비도 못 뽑고 있습니다. 페비 선수 분열 걸렸는데요. 아, 그 와중에 자키로 잡힙니다만, 자, 그 와중에 바이퍼도 잡히면서 지능 빼앗기고요. 자, 침묵술사가 여기서 마법막대가 있긴 있는데 살아나갈 수 있나요? 일단은 모래저항 스턴을 쓸 만화는 없습니다. 두부 선수 슬로우 걸어놓고 뒤로 빠지고요. 지능을 더 먹고 싶지 않나요? 두부 선수 뒤로 빠집니다. 안전하게 뒤로 이탈하고요. MP 선수는 뭐 포탈 텄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모래저항 안쪽에서 슬금슬금 빠져나옵니다. 뻔뻔하죠? 컨카는 렌즈를 먼저 노려 아 일단은 자 신비의 장어 먼저 사고요. 페비 선수 지나가다가 프즘 X 그냥 서로 스킬만 교환한 상태로 이탈합니다. 이러면서 나가세렌 정글 먹어주고 있고
신근검이 아니라 여행의 장원을 먼저 뽑아주면서 약간 환영창기사 운영하듯이 레인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기동력을 먼저 살려주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경기 잠시 일시정지 되어있는 가운데 아마 이번 흐름대로라면은 글쎄요 이모탈즈 물론 상대방 난전은 받아주고 있지만 뭐 수입에서 부족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난전을 하면 할수록 침묵술사가 더욱더 똑똑해집니다. 현재 지능 6정도 먹고 있는 상황. 타이니 사나와 야차를 올려주면서 최근 들어서 이 타이니가 뭐 그냥 기본 스태템이 필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나와 야차 많이 가는 플레이 특히나 이제 이동 속도라든지 공격 속도를 증폭시키거나 보완해 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퍼즈가 살짝 길어지고 있는 건데 포립 선수 6레벨 상태에서 염정 지팡이 불화의 두건을 준비합니다. 자, 바이퍼도 일단 스탯템 능력의 장화 아킬레 반지 불화의 두건 올리는 식의 무난한 플레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와중에 퍼즈가 계속 길어지고 있긴 하면 테러블레이드가 지금 너무 가난한 게 지금 가장 가난한 게 코어 중에서 가장 가난한 게 테러블레이드라는 게 일단 CES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고요. 컨카가 6레벨 찍긴 했지만 뚜렷한 갱킹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속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모래저장 전멸난검도 지금부터 좀 파밍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 이모탈즈에 비해서 약간 성장치가 이런저런 부분 많이 부족한 상황. 그래도 이모탈즈 나가세이렌 그리고 아직은 뭐 자키로와 타인의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20분 커트는 안되겠지만 무난하게 템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만 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나가세이렌 영혼의 반지와 아킬라의 반지 둘 다 들면서 파밍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슬슬 MP 선수가 활약을 시작하는데 이 타인이 특히나 4레벨 나무잡기로 들어오는 파밍 속도와 딜링을 어떻게 받아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아직도 테러블레이드 재접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 온라인으로 치러지는 이런 북미 예선 뭐 기술적인 문제 지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긴 하고요. 특이한 거는 테러블레이드의 성장에 편승해서 딜링을 넣을 수 있는 분열 빌드를 타준 그림자 악마인데 문제는 테러블레이드 지금 못 큰 상태에서 뭐 나가세이렌 복제하는 거 외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모탈즈 바로 퍼즐을 풀지는 말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모탈즈 대 파워 오브 프렌드십 일단은 경기가 잠시 일시정지 되어 있고요. 타이니가 사나와 야차 이렇게 뭐 14분 내외로 뽑아내는 것만으로도 압박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경기 곧 있으면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는 뭐 1000골드 정도밖에 이득을 못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CS 쪽에 이런 난전 받아주면서도 성장치 자체는 잃지 않고 있고요. 그래도 CS 경험치는 잘 끌고 왔습니다. 파밍 자체를 이모탈즈가 잘하고 있긴 하지만 경험치에서의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것.
나타났다는 MDL 마카위. 뭐 늦은 새벽에 한국 시간에서 늦은 새벽에 진행되고 있는 이 대회 퍼즈가 조금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가 됐다는 듯이 이제 양팀 다 경기 재개를 하고 있고요. 딱히 이렇게 퍼즈가 길어질 때마다 아 나가세이렌이 있는 게임에서 퍼즈까지 길어지는 것은 약간 영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패시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세이렌이 진짜 노래를 게임에다 부른 것인가? 일단 퍼즈가 풀리게 되고요. 자, 디스코드 문제, 보이스 문제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연마 활용하는 서포트, 여기에 시야가 없는 CS 페비 선수와 두부 선수 두 명에서 연막 활용해서 가고 있고 아마 위쪽 코어들에게 붙어주겠다는 거죠. 아무래도 위쪽 두 명이 푸시하는 데 있어서 적들이 올 것 같으니까 지금 광역 침묵도 있겠다, 연막으로 붙겠다라는 건데 연막 서로 먼저 풀어줘야 되거든요. 뒤쪽에 시야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 MP 선수 어? 방금 어그로 아 여기서 마리오 선수 먼저 풀렸고 타이니가 이거 먼저 물리게 되는데요. 자, 스턴 던져주고 던지기까지 해주지만 빠져나가야죠. 약간은 타이밍 더 빨랐던 CS가 바로 타이니 잡아내면서 시작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막으로 가장 잘 크고 있었던 이모탈즈의 타이니를 잡아내면서 일단은 뭐 나름의 쾌거를 이루는 CS. 그러면서 나가세일의 미드 파밍을 하고 있고 신광검이 아닌 분산검 빌드 타주고 있고요. 자, 타이니 일단은 한번 죽은 것만으로는 파밍 속도 자체가 많이 꺾이진 않습니다. 뭐 여기서 목표점 X를 들어와주고 있고 페비 선수 뭐 그래도 목표점 X뿐이죠. 테러블레이드 푸탑 계속 압박을 해주고 있는데 슬슬 뒤로 빠지죠. 아, 킬 먹고 나서 탈바꿈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포탑을 밀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나가세이렌과 타이는 파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간 끌리는 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테러블레이드 파밍을 위해서 이제는 선택한 가면 광기 가면까지 올려주고 있고 한 번 더 탑 1차 압박하러 가는 자키로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디워딩 해주는 이모탈리 서포트. 뭐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지만 골드와 경험치를 주고 산화하는 감시와드, 관찰와드. 그점 X 급류 이후에 아 일단 광역 침묵은 들어왔지만 목표점 X 되게 잘 참았습니다. 하지만 페비 선수 들어가서 바이퍼 가두고요. 아 바이퍼는 가두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스턴으로 침묵사까지 노리고 그대로 땅 올리기. 이러면 두부 선수 사망. 나가세일은 오다가 그냥 포탈 캔슬하고요. 자, MJW 선수의 모래저항 바로 미드 쪽으로 합류해 주는데 MP 선수 뒤에서 포탑 밀어내고 뒤로 빠집니다. 나가세일은 아래쪽에 있는 테러블레드 놀이로 가는데 자, 여기서 이모탈즈에 또 두 명을 내줬지만 오히려 수입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 노래 부르면서 테러블레이드를 대기시키지만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의 서포트들도 오게 됩니다. 스턴과 던지기 뒤로 들어가면서 분리 쓰기 직전에 일단은 분열 들어갔지만 포르 선수와 타인의 광역 데미지 녹아버리고요. 얼음길로 해서 나가세일 한번 막혀있는 가운데 악마의 저항 써줬지만 데미지 미미합니다. 모르저와 아까 땅 올리기 썼기 때문에 여기서 스턴밖에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 아래쪽 1차 바로 압박 들어가는 포르 선수. 그러면서 위쪽에서 페비 선수가 바이퍼와 놓아줍니다. 이거 지금 신비의 저주 걸리는 상태에서 주문 썼죠? 모래저항 자 지능 녹아버리고요. 유령선 오기도 전에 녹아버리는 상태에서 자 모래저항이 지금 아 모래저항 전멸단검이 아니라 바로 지구레벨과 혼혈이 약간 박쥐기수처럼 박쥐기수 같은 영웅들이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전멸단검 이전에 약간 시간을 벌긴 하는데 일단은 바이퍼 위에서 잡혀버립니다.
퓨어 선수. 그리고 엠피 선수가 아래쪽에서 있다가 아래쪽에서 한타 유도하고 킬 내고 위쪽으로 퍼트 타서 킬 내는 가운데 포리 선수 고립 당해서 여기서 사망하는 그림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래쪽에서 두부 선수는 그냥 악마의 정화 걸린 상태에서 빠져나갑니다. 잡기로는 잡혔지만 그래도 그 이상의 피해는 있지 않고 1챕터 두 개 밀어내면서 서포 사도 나갑니다. 자, 아이오날리 선수의 테러블레이드는 미드를 밀어주고 있고 관계가면 슬슬 완성이 되어 가는데 모래저왕 박쥐기수가 하듯이 지구레브 그리고 거기다가 혼약 항아리까지 들어주면서 아군과 함께 좀 더 난전을 노리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전멸 나가면 나오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래도 730골드 나쁘지 않은 성장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니는 산화와 야차 이후에 전멸 나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결국 타이니는 전멸 나감이 나와야 됩니다.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미들체 밀어내고 나가세일에는 일단 분산의 검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지금 그냥 나가세일에 하는 그런 템을 보면은 아 이거 환영창기사 뽑으려다가 잘못 누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템트리이긴 한데요. 뭐 그래도 진짜 환영창에서 뽑고 싶었으면은 이 분열에 더욱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나가세일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긴 합니다. 테러블레이드는 여기서 만토속기까지 올라갈 생각이죠. 테러블레이드라는 영웅 자체가 생각보다 이 광개가면과의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파밍 속도도 파밍 속도거니와 한타에서의 딜링도 조심해야 됩니다. 탈바꿈, 투영, 광개가면 키고 때리면은 생각보다 빨리 녹아버릴 수 있는 영웅들이고 자 주문의 표 찍어주는 바이퍼 뭐 이게 더욱더 무난한 특성이기도 하고요. 가보탄 자 그림장마 가서 주고 그림장마 얼음길은 안 닿았는데 신비의 저주 걸려있고요. 어? 한방? 단 한방! 자 피해가 아닌 마법 저항력 찍어주고 있는 타이니. 타이니가 사실 데미지가 부족한 건 아니지만 이 탱킹력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점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죠. 마법 저항력 찍어주면서 상대방의 특히나 이 바이퍼와 모래저항의 딜링을 버틸 생각하고 있고요. 모래저항은 자기 자신한테 힐 넣으면서 위쪽 1차를 밀어줍니다. 전멸나검을 이거 MGW 선수가 이번 경기에 모래저항으로 파밍도 한타도 잘해주면서 성장치 잘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유일한 뭐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 크립이 두 방 나무 던지기 됐고 이 나무 두 방의 크립들이 정말 말 그대로 빗자루로 청소가 되고요. 모래저항 일단은 스턴 1초 남아있고 포탈도 있는 가운데 얼음께 콤보 들어가지만 빠져나가고 오! 쫓아가는 이 그물 던지기 그리고 나무까지 전부 다 불바다로 제거해버리고 신비의 저주 마무리되기 전에 큐오 선수가 마무리 지어주고 여기서 광역침묵 들어오는 가운데 그림장마 선까지 이어지면서 사망 컨카 침묵 걸려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가운데 황천 극독 들어오고요. 헤비 선수 일단은 길막해놓고 빠져나갑니다. 광역침묵도 활용한 이후에 침묵술사 살아나가는 쾌거 보여주고 있고 맵 전체를 아우르면서 키를 가져가는 이모탈즈 4000골드 3000골드 내외의 이득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종전이로구나. 자 모래저항 그래도 전멸나감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변수 나오지만 타이니도 전멸나감 나옵니다. 타이니와 모래저항의 수입 차이 코어템 딱 하나라 정도 벌어져 있고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좀 잡템을 많이 가긴 한 모래저항 유틸템들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파밍 속도에서의 차이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 태엽장에 갈고리탄 없는 상황에서 자 이거 들어가는 두 명 뭉쳐있으면은 광역수단 한번 넣어주고요. 하지만 마리오 선수가 분열로 에피 선수 뒤로 밀어줍니다. 나무 던지기까지 던져주면서 나무 던져주면서 일단은 컨컵부터 잡아주고 타이니! 아 물리 데미지에 너무 약한 느낌이 확실히 들죠. 아, 테러블레이드가 데미지를 어마어마하게 넣을 수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바이퍼의 슬로우와 이 황천 극독과 동시에 뭐랄까 본인의 평타 데미지 맹독 공격에 붙어있는 이전 황천 극독 데미지와 함께 들어오는 물리 데미지가 너무 아팠던 타이니 사망합니다. 레디언트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단 뒤로 빠져나가는데 큐 선수 궁극기 준비되어 있거든요. 노래 부르나요? 자 일단 그물부터 던져주고요. 혼자만 남아있으면 그물 아니면은 노래인데 모래저왕 궁극기가 준비되어 있긴 합니다. 얼음길 아 나오는데 동시에 땅올리기 스턴 두 명한테 잘 들어가는 모래저왕. 하지만 땅올리기 데미지가 생각보다 미미한 가운데 노래 부르고 뒤로 빠집니다. 어? 근데 목표점 X 걸리는 두부 선수? 자, MC 선수가 들어가서 광치목과 함께 스턴 넣어주고 있고 바이퍼 어렵게 닿지 않지만 때려 패면 되죠. Q 선수가 1킬 추가해주고 있고 뒤쪽에서는 이제 모래저왕 뒤로 빠져나가는 가운데 앞에서 컨카 금을 걸리고요. 아 방금 싸우면서 타인이 나무잡기 지금 쿨다운 들어갔는데 아 힘용이다 보니까 그림장마의 분열 너무 짧게 지속됩니다. 컨카도 목표점 X 걸지만 마무리되고 모래저왕 혼자서 자 돌아와서 스턴 넣어주고 있는 가운데 MP 선수 체력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크립들한테 열심히 얻어맞고 있습니다만 아 모래저왕 스턴을 넣어도 지금 타이니의 상태 저항이 너무 아 아니 뭐 이거 없어졌어요 테러블레이드가. 그러면서 위로 전멸 타가지고 어 모래저왕과 싸워주는데 MP 선수 나 그래도 마법 저항력 찍었다. 마법 저항력과 함께 이 상태 저항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자, 확실히 나오진 않고 있는데 암튼 지금 일단 여기서 상태적으로 30% 그리고 스탯에서 14.6% 지금 뭐 거의 50%의 상태 저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열도 2.5초가 아니라 거의 막 1.5초 만에 끝이 나오고 모래저항 스턴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가장 이번에 7.07 들어와서 추가된 효과 중 하나의 상태 저항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타인이 MP 선수 상대방의 스턴이고 뭐고 다 무시하면서 때려잡고 있습니다. 자, 태엽장에는 갈고리탄 신비룬과 함께 준비하고 있고 모래장 뒤쪽에서 오고 있고요. 전멸난검으로 그냥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염력지팡이 이후에 어렵게 들어오고 테러블레이드 침묵 걸려있는 상태에서 사마 그리고 바로 루나 들어갑니다. 일단 바이퍼가 정글 돌아주고 지금 뭐 코어들이 파밍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정글 돌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테러블레이드 일단 수입을 3위까지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일단 순삭 당하는 것부터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뭐 잘 안 되죠. 알겠어요. 엠프 선수가 가져가고 전멸당금 이후에는 돌격 흉화까지 방어력을 좀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컨카 염두릉 지팡이 이후에는 일단 도전의 두건 올려주면서 마법저항력까지 생각을 해줍니다. 자, 모래저항 오른쪽 재단으로 포탈 타면서 아 환멸 주나요? 자 크립트 스킬로 정리하면서 타인이 위로 이동해주고 있고 나가세일에는 인제서야 신광검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공물은 사양하지 않는다. 타인이 뭐 두 방이면 웨이브가 정리됐어. 정말 이 나무 잡기의 효율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밀어주는 가운데 바이퍼 모래저항까지 시야 보여주면서 서로 2차 교환하는데 미는 속도 자체가 너무 틀립니다. 자 그나마 강화의 문양이 없는 상황에서 큐 선수가 아래서 2차 막아주나요? 자 이대로 3차까지 갈 수 있는 이모탈즈에 비해서 나가스레니께서 시야 확인하면서 노래로 일단 그림장과 포탈 끊고 모래저항도 지금 포탈 끊긴 거죠? 포탈이 아예 없었거나 포탈이 끊겼거나 이렇게 되면은 3차가 무방비인 상태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컨카 포탈 타고 있고요. 아 큐 선수가 포탈 끊어주면서 이쪽 3차를 자, 둘이서만 막으러 오는데 얼음길 들어왔고 갈고리탄이 크립에 맞은 가운데 스턴도 빗나가고 일단은 아직은 살아있는 컨카 하지만 바이퍼가 고립되어 있습니다. 컨카의 도전 두건 완성되고 자 모래저항 스턴 잘 들어오고 자 광역 침묵 들어오지만 바이퍼가
사막 일단은 테러블레이드 충 잘 들어갔고 탈바꿈 이후에 딜링 엠프 선수에게 들어갑니다. 엠프 선수는 일단 알기스가 있는 상황에서 자, 아직 3차 밀지 못했습니다. 나가세는까지 와있는데 헤비 선수 뒤로 돌아가서 자, 전멸로부터 빠져나가는 엠프 선수 악마의 정화 걸려있지만 이번에도 그리고 오래가지 못하고요. 테러블레이드 얼음기 걸려있는데 스턴 연계 이어주고 있고 목표점 X 걸려있는 포렛 선수 바로 금리로 떠버리고 자 아이언하이 선수 궁극기 사용해서 체력 채우고요. 그러면서 포렛 선수를 잡아냅니다.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재진입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던져주고 한데 아 던지는 것만으로도 엠프 선수 엠프 선수가 잡아내고 테러블레이드 이어서 아니 이거는 학살이죠 학살. 그나마 큐어 선수 잡아내는 모르저왕 엠피 선수 나무로 한 대! 그러면서 던지기로 마무리! 급류로 떠버리는 두 선수 아직 튼튼 아! 터집니다! 부식성 도구로 마무리 짓고 그래도 타인이 살아있고 하지만 바이퍼가 부활해서 돌아오는 가운데 3차 포탑은 밀어냈습니다. 이모탈즈 딴 거는 다 필요 없고 그냥 타인이가 세네요. 자, 타인이 알기스 준 값을 톡톡히 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봅니다. 페비 선수는 일단 염도능 지팡이 준비를 해주고 있고 타이니를 위해 준비한 태양의 문장 자 주먹질 나무 없어지니까 이제 주먹질로 재단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냥 재단 밀어내고 빠지는 타이니 바로잡기 파밍 진짜 데미지가 어마어마하죠. 돌격 흉가 완성이 되었고 이제 방어력도 무시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나가세일에는 신광검이 완성됩니다. 결국에는 나가세일엔 신광검까지 나오면서 맵을 틀어막겠다. 물론 이제 그림장마가 분열을 쓸 수 있긴 하지만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않죠. 여기서 연막 풀리고 와딩하고 페비 선수 만났는데 발그루탑 먼저 맞고요. 발치목 들어오고 이대로 끔찍한 죽음 지능이 되어라 마이너스 2 그리고 스턴 피해내는 디케 선수 스턴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들어왔지만 목표점 X 걸리고 엠프 선수 하여튼 목표점 X 빠르게 풀어내고요. 노래 들어오고 타이니는 뒤로 빠지는 가운데 컨카는 얼음길까지 걸리고 아 바이퍼까지 얼음길로 밀려서 사망 그리고 혼자 남아있는 모르저왕 이대로 아 끝인가요? 얼음길 이후에 사망합니다. 테러블레이드 자 살아서 들어가지만 문제는 2차 이후에 들어오는 3차 포탑까지 압박을 버텨낼 수 있는 재간이 없어 보입니다. 자, 침묵술사 지능 22까지 올려주고 있고 자, 15레벨 되면은 지능 훔치기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3차 포탑 이어서 병영들까지 정리되나요? 일단 그림장마 금을 걸리고 자기 자신에게 분열 쓰면서 한 타임 버티긴 하지만 던지기 데미지 그리고 옆에서 쫓아온 태엽장이에게 엠프소가 나무를 면상에 꽂아주고요. 아래쪽 포탑, 아래쪽 병영 다 정리해내고 아래쪽 레인을 깔끔하게 정복합니다. 자 컨카 쫓아오지만 침묵이 걸려있기 때문에 목표점 X를 걸지를 못합니다. 나가세일엔 신광검 분신이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고 자, 재단까지 밀어내면서 미드 2차와 함께 위쪽 정리하면서 나가세일엔 자, 위쪽에 몰려온 크립트 정리하면서 위쪽 웨이브 밀어주고 자 재단을 외곽 재단까지 뭐 이제 외곽 재단이라고 구분할 필요도 없죠. 안쪽 재단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재단 전부 다 정리를 하고 타인이 이제는 다이달로스까지 준비를 합니다. 미드레인까지 이제 밀어주고 미드 2차 그리고 위쪽 병영을 공략하면 되는 이모탈즈 자, 나가세일엔 집에 와서 만트토끼를 준비하는 야차까지 일단 들어줍니다. 여기서 테러블레이드 스턴 걸린 상태에서 연쇄 스턴 궁극기를 쓰려면은 일단 스턴부터 풀려야 되는데 일단은 흠이한 방도 받으면서 타인이 뒤로 빠져나오고요. 자 모르저왕이 계속 붙어주고 있습니다. 자키로는 일단 바이퍼에게 사망 과역침묵 들어오고 있는데 과역침묵 걸리는 동안 모르저왕 잡을 수 있는 스턴 1초 하지만 먼저 스턴 돌아온 모르저왕이 1킬 하지만 큐어 선수가 킬 가져가고 바이퍼를 노립니다. 큐어 선수가 2연속 처치 그리고 남아있는 그림자 악마까지 사망 하지만 이거 두분 선수가 가져가고 재단까지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타인이 그런 자키론 잡아냈지만 그러면서 오 근데 1500 골드나 먹긴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능도 빼앗기고 한타도 결론적으로 패배를 했죠. 그러니까 먹은 골드는 조금 더 클지 몰라도 이 네 명이 죽어있기 때문에 미드 2차를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오브젝티브의 손실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확실히 뭐 뒤처진 상태에서 골드를 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오브젝티브를 지키지 못하면은 게임 자체가 흐트러지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다이어의 중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침묵술사 뭐 지능 충분히 먹었는지 분단 골드 15레벨을 찍어주고 있고요. 필요한 건 아이템이다. 아 역시 지능보다는 황금이 더 중요하다. 현대사회에 정말 아주 쓰라린 면모를 잘 알고 있는 두부 선수. 내게 필요한 거는 더욱더 큰 배움의 재앙이 아니라 분당 플러스 90골드라는 거. 아 여기서 더하면은 뭔가 좀 도타 중계가 아닌 것처럼 되기 때문에 자 모래저항 보도록 하죠. Q 선수 궁 쓸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은데 들어 빠져나가다가 갈고리타 들어오고 밀어주고 또 앞으로도 밀어주고 아 이런 앞으로 밀어주면은 집으로 빠져나가는 모래저항. 일단 MP 선수 다이달로스 계속 올라가는 가운데 위쪽 크립트 정리하러 옵니다. 자 일단 정글로 다 장악을 했고 이제 오브젝티브 밀고 싶어서 자 나가세이렌 환영대 뿌려주고 있는 이모탈즈. 3차는 딱 하나 남아있습니다. 모래저항? 아 들어 올려지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음길 이번에도 빗나갔지만 마이너스 2 나는 똑똑하다 30까지 올라갑니다. 자 와딩하면서 최대한 시야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연꽃구슬까지 뽑아내는 태엽장이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습니다. 자 노래 부르면서 얼음길 자 컨카에게 깔아주세요. 얼음길 불바닥 광역침묵 일단은 바이퍼 사망 테러블레이드 사망 컨카 사망 다 사망 이모탈즈 자신들이 좋아하는 나가세이렌 한타 콤보를 보여주면서 끔찍하게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40대 19 27,000 골드 이득을 보면서 32분 만에 2대 0 승리 가져가는 이모탈즈. 자 이렇게 파워 오브 프렌드십 온라인 예선을 뚫고 올라왔지만 이모탈즈라는 적을 첫 번째 라운드에서 만나게 되면서 아쉬운 패배 2대 0 당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를 보여주면서 이모탈즈 2대 0 승리. 남아있는 오늘 다음 경기들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아쿠아TV의 3코아였습니다.